8번요? 18번, 19번. 예, 저당권은 다 돼요. 저당권은 설정을 알선하는 것도, 저당권 이전을 알선하는 것도, 우리 그 요약지 8페이지에 보면 있잖아요. 8페이지. 요약지 8페이지. 오늘 내드린 18번 문제? 19번 문제. 거기에 8페이지 맨 위에 판례 1번에 보니까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그 밖의 권리에 해당되고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 뿐만 아니라 저당권 그래서 설정 알선도 다 중개상권리에 해당된다. 2번에 예, 저당권 설정은 어쨌든 저당권은 다 중개상권리에 해당돼요. 저당권은 예, 저당권은 저당 이 기출 문제 저당권은 전부 다 알선을 하든 저당권 이전을 하든 전부 다 중개상권리에 해당된다고 저당권은. 근데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은 승립이나 설정은 중개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만 중개상권리에 해당된다고요. 예, 저당권은 무조건 돼요. 중개상권리에. 자,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제도 내용이 많은데 시험은 한 문제 출제됩니다. 우리 요약지 15페이지, 15페이지 보면 공인중개사 제도입니다. 먼저 시험 시행기관입니다. 시험은 원칙 시도이사가 시행합니다. 예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거나 출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즉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면 미리 사전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원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도이사가 실시하고 있지만 시도이사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나 협회에 위탁할 수 있죠. 지금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 전문대학에는 시험 업무 위탁할 수 없습니다. 대학에서 시험 출제할 수는 없습니다. 응시자격입니다. 15페이지 요약집 15페이지 2번 응시자격인데 요약집이나 서브노트 같은 말입니다. 응시자격은 시험 못 보는 경우는 오로지 두 가지밖에 없다.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부정행위 무효처분일로부터 5년 미경과자 빼고는 모두 시험은 볼 수 있다. 교도소에 복역 중인 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신용불량자 모두 시험은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입니다. 자격증 등록증 모두 양도 대여 금지입니다. 자격증이든 등록증이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양도 대여한 자,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받은 자. 모두 동일한 행정형벌입니다. 모두 동일한 행정형벌. 예, 동일한 행정형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즉,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처벌 규정이. 근데, 동일한 행정 처분이라고 하면 X입니다. 즉, 빌려준 사람은 자격 취소, 자격 등록 취소되지만, 빌린 사람은 없어서 빌렸잖아요. 빌린 사람은 취소될 자격증이 없으니까 자격 취소 대상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행정 처분은 같다 하면 X입니다. 즉, 빌려준 사람은 자격 취소, 등록 취소되지만, 빌린 사람은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대상이 아니다.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것과 양도대여가 똑같습니다. 주어를 잘 봐야 됩니다. 자기 성명을 사용했다 하면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하게 한 건 자격증 양도대여고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하게 한 것은 등록증 양도대여와 똑같습니다. 4번 15페이지 요약집 맨 밑에 유사명칭 사용금지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은 대표자라는 명칭을 쓰면 안 됩니다. 대표자를 가리키는 사장, 회장,
대표자, 대표, 소장 이런 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격증 없는 분들은. 그 다음에 16페이지 시험 실시인데 시험은 박스 안에 있는 거 원칙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구분해서 시행합니다. 다만 구분은 하되 예외적으로 동시에 같은 날 동시에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 방법은 원칙은 1차는 항상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차는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 2차 시험을 같은 날 동시에 보는 경우에는 2차 시험도 1차 시험 방법에 의합니다. 즉 1, 2차 같이 동시에 볼 때만 2차도 객관식으로 출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시험은 2차도 지금 객관식으로 보고 있죠. 같은 날 동시에 보고 있고요. 대한민국에 1, 2차가 분리되어 있는 시험은 모두 2차는 주관식으로 봅니다. 주택관리사, 직업상담사, 행정사 2차는 다 주관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같은 날 동시에 보기 때문에 객관식입니다. 그래서 같은 날 동시에 보는 게 힘들다고 분리하자고 하면 2차는 논문형으로 봐야 돼요. 주관식으로. 근데 우리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주관식으로 안 보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주관식으로 안 보는 이유는 응시인원이 많기 때문에요. 주관식으로 봐놓으면 채점하는데 1년 걸려요. 1년은 그렇겠지만 한 달, 두 달 걸릴 수도 있어요. 채점하는 돈이 엄청나게 들겠죠? 많은 분들한테 채점을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사법고시 이게 주관식으로 채점하면 그런 말들이 있어서 교수님들이 그냥 이름은 안 보이게 하거든요. 누군지 수험생 이름은. 그 뭐 글자 많이 적고 뭐 이쁘게 한자로 적고 이런 거 보고 저도 지금 그 국제사이버대 부동산학과에 강의하고 있는데 주관식 내거든요. 그럼 사실 일일이 다 자세하게 못 처음에는 읽어봤어요. 처음에 저도 할 때는 읽어보고 뭐 첨삭을 해가지고 이런 거 잘못됐다 이런 거 해주니까 오히려 학생들이 불만이 많더라고.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냐 이러면서 짜증만 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자세하게 다 못 읽어봐도 딱 보면은 이 점수 몇 점 줘야 될지 느낌이 와요. 적은 거 보면 교수들은 논문 이거 쓴 거 보면 다 알아요. 이게 어떻게 쓰는지 다 안 읽어봐도 일일이 다 안 읽어봐요. 그거. 그래서 주관식으로 내면 이렇게 주관적 요소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채점에 객관적이지 않고. 그래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객관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하자는 말 하지 말라고요. 분리하면 주관식으로 봐야 될 수도 있다. 자, 절차를 보면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 2차 시험을 실시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1, 2차 시험을 같은 날 동시에 볼 때는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2차 시험 볼 수 있죠. 그래서 합격 안 한 상태에서 2차 볼 수 있지만 다만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이를 무효로 합니다. 그래서 무효로 하기 때문에 1차는 불합격하고 2차 합격했으면 채점해요 안 해요? 2차 채점은 합니다.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점수 몇 점 받았는지 출력할 수 있어요. 확인서. 그래서 실무교육 받으려면 원래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자격증 없어도 합격했다는 거 그 출력해가지고 하면 돼요. 점수 몇 점 받았는지 다 나와요.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채점은 하지만 효력이 없다고요. 소용없다고요. 1차 불합격하고 2차 합격해봐야. 근데 1차 합격할 확률이 2차도 같이 하는 게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학개론의 2차 과목이 4문제 이상 나와요. 10점이 10점. 공법도 나오고요. 세법도 나오고 중개실무도 나올 수 있어요. 박스 밑에 요약집 16페이지 동그라미 2번입니다. 시험의 일부 면제입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음 해가 아니라 다음 회. 왜냐하면 바로 그 밑에 보니까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는 게 원칙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년에 시험을 10번 볼 수도 있고 10년 동안 안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회의 시험에 하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30회 때 1차 합격하신 분들은 31회 시험에 하나여 1차 시험을 면제하죠. 물론 현실적으로는 지금 해마다 한 번씩 보니까 회나 해 구분의 실익은 없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그라미 4번 시험 수당 등의 직업입니다. 출제위원 및 시험 시행 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는 앞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19페이지, 요약집 19페이지입니다. 출제 및 채점입니다. 동그라미 1번 시험 시행기관장은 부동산 중개 업무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출제위원을 임명 위촉합니다.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시도이사죠. 그런데 시도이사가 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임명 위촉합니다. 지금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가면 출제위원 상시 모집이라고 인력풀을 상시 모집한다고 적어놨습니다. 그럼 대학 교수님들은 그 출제위원 가고 싶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굉장히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월급 따로 주고 출장 가면 출장비 주고 그 다음에 출제위원으로 가면 하루에 30만 원 정도 줍니다. 합숙하면 2주 정도 하고 약 500만 원 가까이 받아 나옵니다. 월급 따로 받고요. 강의도 안 해도 됩니다. 공식적으로 출장 가니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문제 오류가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출제위원 문제 잘못 내면 다음에 한 문제 잘못 내면 1년, 두 문제 잘못 내면 2년간 출제위원 위촉될 수 없다. 내부 규정이 있어요. 그런 규정이 이 신청이 인용되면.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는 시험에 안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동그라미 2번 출제위원으로 임명 위촉된 자는 시험 시행기관의장이 요구하는 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검토 또는 채점상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확약서 적습니다. 본인은 시험 문제 유출하지 않겠다. 어떠한 부정행위도 하지 않겠다. 죽을 때까지 출제위원 들어갔다는 말 하지 않겠다. 이런 서약서를 쓴다고요. 그렇게 서약서를 써놓고는 동그라미 3번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출제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명단을 다른 시험 시행기관의 장 및 그 출제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명단을. 4번 이렇게 명단이 통보되고 나면은 그 명단을 통보한 날로부터 5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다만 부정행위 했다고 해서 보조원으로 취직 못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부정행위 해가지고 뭐 업무방해죄로 징역을 받았다든지 이런 규정이 말이 없으면 부정행위도 보조원으로 취직은 가능합니다. 시험은 못 봅니다. 5년 동안. 8번 시험 공고입니다. 계약적 사항은 매년 2월 28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작년에 전년도 말까지 공고해야 된다. 액수로 출제됐어요. 매년 2월 28일까지 계약적 사항을 공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약집 19페이지 요약집 서브노트는 같은 말이라고 했죠. 8번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확정 공고. 확정 공고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응시 수수료 반환 기준입니다. 응시 수수료 반환 기준. 과오납하면 잘못해서 초과해서 납부했다면 전부 다 돌려줍니다. 과오납. 우리 재산세 같은 경우도 모르고 두 번 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한 번 낸 거 돌려준다. 옛날에는 재산세 저도 두 번 내봤는데 요즘은 아예 한 번 내고 나니까 전산이 바로 반영돼가지고 아예 그 원래 뭐라고 하지 그 가상계좌로 입금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은행에 가서 내면 옛날에는 받아줬거든요. 요즘은 바로 그 전산화돼 있어서 그런지 바로 알더라고. 이미 납부하셔서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옛날에는 두 번 내면 한 번 돌려줬어요. 거의 과오납이에요. 과오납. 우리 응시수료도 두 번 내면 한 번 낸 거 돌려준다. 과오납하면. 근데 그다음에 2번은 시험 시행기관의 기책사유로 시험 못 보는 경우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올해 어떤 수험생들은 인터넷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시험
못 보는 거 아니냐 걱정하던데 지금 감정평가사 시험도 다 봤어요. 정상적으로 지금 시험 다 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하시라고요. 연기될지도 모르니까 공부 안 하겠다. 예.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자, 그 다음에 원서 접수 기간 내에 취소하면 전부 다 돌려준다. 이제 원서 접수가 얼마 안 남았네요. 8월 10일부터 8월 19일까지 열흘 동안 접수합니다. 첫날 접수했다가 마지막 날 취소. 우리 공인계사법에서는 지금 취소와 철회를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취소와 철회가 다르죠. 지금 우리 공인계사법에서는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냥 동네말로 취소예요. 철회, 취소 그냥 같은 의미라고 여기서 공인계사법에서는 그 직원한테 왜 이렇게 정확하게 안 썼냐 하니까 난 민법 전공 안 했으니까 너무 따지지 말라 이러더라고요. 그냥 어쨌든 취소 철회 시험 안 보러 가면 돌려준다고요. 첫날 했다 접수했다가 마지막 날 취소해도 다 돌려줍니다. 근데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면 60%만 돌려줍니다.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면 50%만 돌려줍니다. 절반 100분 50만 돌려줍니다. 요약집 20페이지 합격자 결정입니다. 1차 시험은 항상 절대평가입니다. 1차는. 그래서 1차 시험은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1차는 무조건 합격이죠. 근데 2차 시험의 경우에는 원칙은 1차와 마찬가지로 절대평가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2차는 선발 예정 인원을 미리 공고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그래서 이 5회부터 9회 시험까지는 상대평가를 했습니다. 2년에 3,000명 뽑는다고 했다고요. 1997년도까지는 그 이후 23년 동안 지금 절대평가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2차도 올해도 절대평가입니다. 올해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면 2차 과목 합격입니다. 그러면 확률이 과목수가 적은 게 평균 60점 받기 쉬워요? 과목수가 많은 게 평균 60점 받기 쉬워요? 많은 게 받기가 더 쉬워요. 하나밖에 없으면 변수가 많잖아요. 변수가 하나밖에 없으면. 한 과목만 못 보면 불합격인데 과목이 10과목 이렇게 되면은 한 과목 설령 못 봐도 평균 60점이면 되니까. 그래서 2차가 합격할 확률이 1차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나중에 발표되고 나면은 1차는 불합격이고 2차 합격하신 분이 만 명이 넘어요. 전국에. 한 문제 때문에 그것도. 한 명 문제 때문에 합격 불합격 여부가 당부가 결정되는 사람이 1,000명입니다. 1,000분 한 문제 때문에. 지금부터 한 문제가 다 소중하다고요. 지금부터 하루에 한 문제만 맞추면 합격입니다. 지금 하나도 몰라도 120점 받으면 합격이잖아요. 지금 120일 가까이 남았죠. 그럼 지금 하루에 한 개씩만 지금부터 하면 된다고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200문제 중에서 120문제만 맞추면 합격이라고요. 자, 최소 선발 인원, 즉 상대평가할 수 있는데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할 수 있는데 올해 만 명만 뽑는다 할 수도 있고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최소 선발 인원, 올해는 최소 만 명만 뽑는다. 올해는 최소 응시자 대비 15% 뽑는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럼 올해 최소 만 명을 선발한다 했는데 60점 이상이 2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만 명 모두 다 합격입니까? 만 명만 합격입니까? 다 합격입니다. 2만 명 모두 다. 왜? 최소만 정해놨고 최대는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 만 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20페이지 요약집 합격자 공고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30일이 아니고 1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교부해야 됩니다. 1월 이내에.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 자격증 땄는데 실제 취직하려면 자격증 취득하면 취직하기가 더 어려워요. 자격증 없는 분보다 솔직히 말하면. 왜 그렇겠어요? 자격증 있는 사장님들은
자격증 있는 실장을 안 뽑으려고 그래요. 뽑아놓으면 바로 옆에 자리거든요. 개업하거든요. 경쟁자로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격증 땄냐 이런 거 물어요. 그 좋다고 그냥 자격증 취득하고 80점 넘게 받았습니다 이러면 그건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예, 그냥 자격증 땄는지 물을 수도 있고 안 물을 수도 있는데 안 물으면 굳이 말할 필요 없어요. 자격증 있냐 없냐 묻지 않는 경우는 말할 필요 없다고요. 그리고 자격증 땄냐 물으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몰래 자격증 취득했는데도 몰래 보조원으로 취직할 수 있습니까? 묻던데 말 안 하고 그럼 사장이 모르는 거 아닙니까? 묻던데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고용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면 자동으로 전산에 뜬다고 이게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가 돼 있으니까 제가 등록해보니까 개업해보니까 제 주민등록번호 넣으니까 그 공무원 컴퓨터에 다 떠 있더라고 제 자격증 두 번 딴 거 그래서 속일 수는 없습니다 단 속일 수 없다니까 어떤 분이 그럼 고용 신고 안 하고 그냥 몰래 근무하면 가능하잖아요 나오던데 그렇게 물론 몰래 하면 가능한데 시험에 그런 건 안 나와요. 몰래 하면 가능하다 이런 건 안 나온다고요. 예를 들면 살인을 저질러도 안 잡히고 몰래 살아가면 그건 가능하지 않냐요 하면 가능하지 않나 하면 가능해요. 안 잡히면 시험에는 그런 건 안 나온다고 그냥 정상적인 것만 시험에 나오지 안 잡히면 몰래 근무해도 된다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온다고요. 자 1월입니다. 30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동그라미 2번 처음에 자격증을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내는데 자격증을 재교부할 때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격증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어야 합니다.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증 땄는지 안 땄는지 다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프린트 51번에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자격증 사본 제출하는지 안 하는지가 있는데 1번부터 3번까지는 자격증 제출 안 한다고 돼 있어요. 등록 신청,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소속공개사 고용 신고할 때 자격증 사본 제출 안 한다. 전산화 돼 있으니까. 근데 4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 프린트 51번에 4번 제출해야 되고요. 4번 5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때도 자격증 사본 제출해야 됩니다. 지금 프린트 말해도 아무도 보지도 않고 그러는데 자꾸 찾아봐야 돼요. 억지로라도. 안 그러면 금방 잊어먹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문제 1번입니다. 1번 다음 중 시도지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실무교육 실시에 실무교육 연수교육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및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직무교육은 거래 사고 예방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모두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 없는 교육 딱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아야 되죠. 우리 프린트 53번에 교육제도 5개 비교해놨죠. 기억이 답이 되어 있고요. 3번 니언은 협회 공제사업 승인 공제 협회에 관련된 것은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단 협회 지부 설치는 시도지사에게 지회 설치는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것 빼고는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협회에 관련된 것은 그 다음에 공인회사 정책심의회 위원장은 누구라고 했어요? 정책심의회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죠. 협회의 지도감독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우리 프린트 12번에 보면은 지도감독관청 나와 있어요. 12번에 까만 별표 두 번째 협회 지부 지회라 하더라도 모두 누가 지도감독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도감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6페이지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옳은 것은 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미리 사전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원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원칙 시도이사가 실시하죠. 예외적으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원의 의결을 미리 거친 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거나 출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 번도 국토부 장관이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이때까지 31번 시험을 실시했는데. 그래서 1번 옳은 내용입니다. 2번 계략적 사항은 90일 전까지가 아니라 매년 2월 28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되고요. 확정 공고는 90일 전까지죠.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모든 시험은 90일 전까지 확정 공고해야 됩니다. 감정평가사 시험도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됩니다. 확정 공고는.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자격 취소된 자는 3년간 시험 못 보고 부정행위가 5년이죠. 부정행위 무효처분일로부터 5년, 자격 취소는 3년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은 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면 다 돌려준다고 했죠. 첫날 접수했다 마지막 날 취소해도 다 돌려주고,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하면 60%,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돌려줍니다. 쉽죠, 문제? 금방 이론을 금방 듣고 하니까 쉬워요. 그런데도 7번 틀려봐야 8번째 맞추더라고요. 그 지금 제가 계속 문제, 지금 다른 학원에는 이거 특강료 받고 특강한 문제예요. 30문제씩. 5반 특강 했던 문제라고 돈 받고 풀고 나서 설명해주고. 그 대신에 저는 설명을 못 해드리는 대신에 해설을 자세하게 뒤에 다 적어놨어요. 풀어보시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다음 주 와서 질문하셔도 돼요. 어느 정도 지금 진도하고 또 비슷하게 맞게 해놨다고 뒤에 있는 거는 별로 없고요. 진도 배운 거 위주로 해놨어요. 물론 뒤에 있는 게 한두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30문제를 용어쟁이 중개상물 자격취득 여기서만 하면 너무 중복되는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몇 문제는 범위와 벗어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7월 8월 하면은 8번 풀어볼 수 있잖아요. 이게 30문제씩 38, 24, 240문제면 엄청나게 많이 푸는 거예요. 미리 풀어보고 틀려보고 7번 틀리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 8번째부터 맞추더라고요. 거듭되는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5번 자격증 누가 교부해요?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교부해가지고 자격증에 시도지사 명의로 교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주소지 시도지사, 주민등록 주소지 시도지사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할 때 보면 주소를 두 개를 적어요. 주민등록지 주소, 그 다음에 실제 거주 주소 두 개를 적는다고요. 그럼 주민등록지 주소지 시도이사 명의로 교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서울 자격증을 받고 싶으면 서울로 이사 안 가도 주민등록을 서울이라고 적으면 서울시장 명의로 자격증 나옵니다. 이렇게 했더니만 인터넷 수강하시는 분이 산업인력공단에 문의했더라고. 우리 강사가 그러는데 이사 안 가도 주소만 적으면 자격증 준다고 하던데 진짜입니까? 물으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주민등록 옮겨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했대. 그 공식 답변을 주민등록 이사 안 해도 된다 이런 말 안 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행정안전부 전산망을 통해서 실제 전입신고 했는지 확인은 하지 않아요. 묻지 마세요. 그런 거 물으면 공식적인 답변은 원래 주민등록 안 옮기면 그 주민등록법상 불법이잖아요. 옮겨야 전입신고 해야 되죠. 근데 미리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작년에도 보면 우리 10월 31일 날 시험 보면 시험 보고 나서 합격한 것 같으면 11월 17일까지 주민등록 옮긴 거는 그 내 정보 수정을 하면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옮긴 주민등록지 주소지 명의로 교부가 됐어요. 만약에 합격했으면 그 받고 싶은 시도지사 이름으로 변경하면 된다고요. 시험 합격하고 나서. 이번에 답 1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옳은 것은 했는데 자격증 대여 행위는 유무상을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으면 하지 말란 말도 안 하겠죠. 있으니까 하지 말란다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관행은
자격증 빌려주면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받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안 된다고 죽어놓은 거잖아요.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10만 명의 개업공개사 중에서 약 2만 명 정도는 빌려서 하고 있어요. 근데 빌리는지 동업을 하는 건지는 판단하기가 애매해요. 동업은 해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무소는 내가 없고 자격증 있는 사람 같이 동업하면서 근무하면서 자격증 있는 사람이 계약서 쓰면 문제될 게 없다고. 양도대위가 아니라고요. 근데 동업 형태, 동업 형식을 판례가 있고 시험에도 나왔어요. 동업 형식을 취하면서 중개 업무를 했다면 자격증 없는 사람은 그건 양도대위라고요. 동업 형식을 취해가지고 나무 자격증 걸어놓고 실질적으로 자격증 없는 사람이 중개 업무를 하면 그건 양도대위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양도대여를 단속은 안 합니다. 다만 근데 민원이 제기되면 조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빌려주는데 조사해보세요. 민원이 제기되면 3번에 1번이 정답입니다. 양도대여는 어떤 경우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험에 등록관청 허가받아서 시도이사 허가받아가지고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X입니다. 일신 전속적이므로 한 사람 몸에만 따라다니므로 절대 양도 대여는 안 됩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자격 취소 사유가 된다 했는데 등록증 빌려주면 등록 취소, 자격증 빌려주면 자격 취소라고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자격증은 빌려주고 등록증은 안 빌려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둘 다 빌려주죠. 어쨌든 시험에 나오면 등록증을 대여했다면 등록 취소, 자격증을 대여했다면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무자격자에게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고 이익을 분배했지만 그 무자격자에게 중개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대여 행위에 해당된다. 제가 좀 전에 말했잖아요. 이거는 동업이죠. 이런 거는 괜찮다고. 중개 업무를 안 하면. 근데 동업 형식을 취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격증 없는 자가 계약서 작성을 했다면 그는 양도되어죠. 지금 이익을 분배하는 거 이거는 동업이라고. 동업 경영에 참여하고 돈은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동업이니까 적법 행위고요. 위반이 아닌데 만약 자격증 없는 사람이 중개 행위를 했다면, 중개 업무를 했다면 그거는 양도되어에 해당된다고요. 4번에 나와 있잖아요. 바로 동업 형식으로 중개 업무를 했잖아요. 무자격자가. 이거는 금쟁이라고요. 중개 행위가 뭔데? 계약서 작성, 확인 설명서 작성, 확인 설명을 무자격자가 하면 형식은 동업 형식을 취했다더라도 그건 처벌된다고요. 중개 행위만 안 하면, 중개 업무만 안 하고 이익만 분배받는 건 상관없다고요. 돈 투자하고 경영에만 관여하고. 5번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라고 기재하는 것은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해당된다. 자격증 없는 사람은 대표를 가리키는 명칭 쓰면 안 된다고 했죠. 대표자, 사장, 회장, 소장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은 대표자라고 하면 당연히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자격증 있는 사람만 등록할 수 있잖아요. 등록한 사람이 사장이잖아요. 보통 중개사무소. 그래서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해당됩니다.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을 쓰면. 여기서 부동산 뉴스는 신문사 방송국 이름이 아니라 중개사무소 이름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은 자격증 교부는 2개월 이내가 아니라 얼마라고 했어요? 1개월 이내 자격증 교부한다고 했죠? 30일이 아니고 1개월. 그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이런 게 나오면은 한번 적어보시면 됩니다. 1개월이 어디에 있습니까? 1개월이 45번에 있네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45번에 1개월 15번까지 있네요. 15개. 15개 있죠? 이거 한번 1개월 15개. 30일은 12개가 있잖아요. 35번 프린트에 보면
이런 걸 한번 적어봐요. 적어볼 시간 없으면 읽어라도 보시라고요. 지금 다른 학원에 보니까 이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를 앞 한쪽 면만 복사해가지고 그 붙여가지고 계속 보면서 이게 조그맣게 붙여가지고 다니면서 버스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계속 읽어보니까 이것만 다 한 게 아닌가 90점 나오더래요. 제가 볼 때 90점까지는 안 나올 수 있지만 최하가 70점 이상은 나옵니다. 이 두 장만 다 암기하면. 암기해야 됩니다. 숫자는. 숫자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시간 안에 못 풀어요. 이게 왜 2개월이 아니고 1개월일까. 아, 그냥 규칙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숫자는 암기해야 돼요. 민법도 암기해야 되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암기해야 되는 건지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거부터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숫자는 일단 암기해야 돼요. 자, 그래서 2개월이 아니고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다. 그 다음에 2번은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국토부 장관에게 한다. 국토부 장관에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요? 시 도지사에게. 우리 프린트 54번. 빨리 프린트 보세요. 없어요. 왜 프린트 아무도 안 꺼내시는데. 54번 맨 밑에 보니까 그 7개가 있잖아요. 교부한 시도지사인지 사무소관할 시도지사인지. 제가 뿌린자가 그 둘이라 이런 말을 했어요. 자격증 준 사람이 재교부, 등록증 준 사람이 재교부도 해준다고요. 뿌린자가 그 둘이라. 그래서 처분권자와 변경권자는 똑같습니다. 자격증 준 사람이 이 자격증도 재교부한다고요. 따라서 자격증 누가 줬어요? 시도의사가 줬으니까 시도의사한테 재교부 신청한다고요. 우리 프린터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있죠? 국토부 장관 X입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의사에게 재교부 신청한다. 등록증 누가 줬어요? 등록관청이 줬으니까 등록관청에 재교부 신청해야 된다고요. 뿌린자가 그 둘이라. 자, 그 다음에 4번. 등록증을 교부한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다음 달 10일까지. 맞습니다. 물론 다음 달 10일까지는 없지만 그렇다고 다음 달 5일까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답이라고요. 또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다음 달 10일이라는 말이 없어서 X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출제자가 원하는 답만 해야 됩니다. 우리 프린터 25번에 보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는 거 25번 프린터 보십시오.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거 6개입니다. 등록증 교부를 한 때에는 통보하는데 등록증 재교부는 X라고 돼 있죠. 재교부할 때는 통보하지 않고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프린트 보라고 했어요. 25번에 동그라미 2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3번 사무소 이전 신고 4번 휴폐업 재개 변경 신고 5번 고용관계 종료 신고 6번 업무정지 등록 취소 통보됩니다. 그러나 자격 취소 자격정지는 X라고 돼 있죠. 통보 안 된다고 돼 있죠. 왜 그렇게 써요? 등록관청이 통보하는데 자격 취소 자격정지는 누가 해요? 시도의사가 하잖아요. 그럼 등록관청이 자격 취소됐는지 자격정지됐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왜? 자격 취소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경우 등록관청한테 통보해 주라는 말이 없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통보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통보하는 게 6가지가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 교과서 27페이지 4번에 답 4번이고요. 5번은 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자격증 교부는 납부하지 않고 재교부만 납부해요. 우리 프린트 52번 빨리 프린트 보세요. 52번 없어요. 프린터 안 가져온 거예요? 없는 거예요? 52번에 동그라미 7번 보세요. 52번에 동그라미 7번 자격증 교부 X라고 돼 있죠? 네. 처음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내고 재교부할 때만 낸다고요. 왜 교부할 때는 안 내요? 이미 응시 원서 낼 때 2만 8천 원인가 내요. 그래서 합격하면 자격증 공짜로 준다고요? 분실하면 수수료 내야 됩니다.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니까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시험에 안 나오겠죠? 제가 재교부 받아보니까 만원, 해당 시도에 가면 만원, 시군구에 가도 돼요. 업무가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구에 가면 2만원 내라 하더라고요. 위탁 수수료가 있으니까. 그래도 시군구 집 앞에 있는 그냥 시군구에 가는 게 구청에 가는 게 더 돈은 적게 들어요. 강원도에서 그 강원도 도청 소재지가 어디 있나요? 저 강원도가 춘천에 있죠. 춘천. 춘천에 있는데 저 속초서 춘천까지 오려고 하면 차비가 더 든다고 그냥 차라리 그 시군구에 신청을 해도 돼. 시험에는 그 나오진 않는데 위탁돼 있거든요. 업무가. 원래는 시도의사한테 가는 게 맞죠. 세종시의 경우는 세종시 특별자치시장 명의로 자격증 교부되는 게 아니라 충청남도 도의사 명의로 교부돼요. 그럼 충청남도 도청에 가야 돼요. 충청남도 도청이 저기 바닷가 서해안 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홍성까지 가려면 멀지 않아요. 세종시에서. 차비가 더 든다고 그러면 그냥 세종특별자치시장한테 재교부 신청해도 돼요. 업무가 위탁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자격증 처음에 교부할 때는 돈 안 내고 재교부할 때만 돈 낸다. 자, 그 다음에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문제풀이책 28페이지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우리 법제 33조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 행위를 묻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하면 안 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기역,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 이 상호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상호를 사용했다고 하면 개업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간판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개업공개사 등록증 양도대회하고 똑같아요. 등록 취소 대상이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물을 하게 하는 행위. 주어가 공인중개사라고 되어 있으면 자격증 양도대회고요. 주어가 개업공개사라고 되어 있다면 등록증 양도대회라고 했죠. 성명 사용하게 하는 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이하의 벌금이고 만약 공인중개사가 했다면 자격 취소, 개업공개사가 했다면 등록 취소고요. 이것에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중개물을 보조하게 하는 행위. 이건 해도 되죠. 소속공인중개사잖아요.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물을 할 수도 있고 보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은 해도 됩니다. 금지행위 아니고요. 리얼에 중개보조원에게 중개물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하면 안 됩니다. 보조원은 중개물은 할 수 없고 보조만 할 수 있습니다.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만 할 수 있습니다. 보조만 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총칙이 시험에 두 문제 평균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세 문제 나올 총칙이 아니라 여기까지 지금까지 한 게 세 문제 나오네요. 반드시 나오는 게 용어정의 한 문제, 중개사물 한 문제, 공인중개사 제도 한 문제, 세 문제 출제됩니다. 원래 한 주에 다섯 문제를 해야 8주면 끝나잖아요. 근데 지금 앞에는 어렵기는 어렵고 별로 안 중요하다고 시험에는 세 문제 지금까지 한 게 세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휴가는 언제입니까? 7월 마지막 주 수요일부터 8월 첫 주 화요일까지 휴가죠. 일주일 동안. 예, 29일부터. 예, 지금 제가 말하잖아요. 모르면 제가 말하면 되잖아요. 원래 휴가 있어. 모든 학원이 다 7월 마지막 주부터 8월 첫째 주까지는 휴가예요. 여러분들 휴가 가는 거에 참고를 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은 휴가 부족한 과목 공부해야 돼. 일주일 동안 열심히. 최고 못, 일주일 되면 한 바퀴 돌고도 남겠네요. 부족한 과목. 거의 9주잖아요. 지금 7월 8월 해가지고. 한 주 휴가 가도 8주에다. 저는 8월 첫째 주 월요일이 휴가라고요. 왜? 휴가 가면 안 돼요.
휴가 가서 책 들고 가서 호텔 호캉스 하면 되잖아요. 호텔에 가가지고 그냥 책 보면 돼.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예, 네, 7월 수요일부터 화요일까지 8월 3일까지인가요? 화요일이? 예. 네. 화요일, 예, 네, 8월. 예, 네, 8월 4일까지. 예, 네, 일주일. 예, 네, 7월 마지막 주 수요일부터 8월 첫 번째 주 화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휴가입니다. 예정입니다, 예정. 그래서 뭐, 조금 변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천재지변이 있으면. 또 스님들 뭐 개인적인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약간 변동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측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뭐 말하면 그렇잖아요. 미리 알려줘야지. 죽는 걸 알고 있으면서 죽는 거는 그래도 덜 억울해요. 갑자기 저도 회사 다니다가 갑자기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말라 이러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 이렇게는 할 수 없죠. 근로기준법상 자리 다 치우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안 나와도 월급 줄 테니까 그냥 한 달 월급 줄 테니까 나오지 말라더라고요.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상 한 달 해고 예고 기간을 둬야 되거든요. 제 IMF 때 회사 다니다 잘릴 때 그렇게 잘렸어요. 자, 29페이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절차입니다. 시험에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등록 절차. 자, 등록 절차라는 말은 개업 절차와 같은 말입니다. 왜? 등록을 한 자를 뭐라고 불렀어요? 개업 공개사라고 불렀죠? 개업하려면 등록을 해야 됩니다. 신고하고 허가받는 게 아니라 등록제라고 했습니다. 옛날에 1961년도 신고제였습니다. 1983년도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되고 허가제였다가 1999년 7월 1일 김대중 정부 때부터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허가와 등록의 차이점은 허가는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는데 등록은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기속행위입니다. 등록요건에 맞으면 등록해줘야 됩니다. 제가 저는 자격증을 땄을 때 허가제였습니다. 제가 1999년 7월 달부터 등록제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저는 1999년 4월 달에 자격증 땄어요. 그래서 제가 딸 때는 허가제였습니다. 제가 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안 나오더라고요. 계속해서 몇 달 지날 때까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강의를 하게 됐어요. 등록을, 허가를 못 받으니까 왜 허가 안 해주냐 전화해서 물으니까 언제 됩니까? 물으니까 모르겠다 이러더라고. 모르는 게 말이 되냐 이러니까 한 명 폐업해주면 허가해줄게 이러더라고요. 허가 총량제를 실시했어요. 옛날에 중개업소가 많으면 투기를 조장해서 집값이 올라간다고 본 거예요. 그 당시 산재형 점포 흩어져야 되고 뭉쳐있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지금은 등록제입니다. 그럼 신고제와 가장 큰 차이점은 신고는 자격증이 필요 없는데 등록제에서는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모든 전문 자격사들이 전부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한의사, 공인회계사 다 등록제입니다. 자, 우리도 등록제인데 등록하려면 그래서 가장 먼저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됩니다. 요거는 요약집에도 이 절차는 없고 우리 지금 문제풀이 책에도 없는데 그러나 이 흐름은 좀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격을 취득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라도 공인회사 자격증을 취득 안 하면 등록할 수 없다. 시험에 출제됐고요. 실무 교육은 오늘 나왔었죠. 시도지사가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교육받고 1년 넘었으면 다시 교육받아야 됩니다.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또 교육받고 중개업을 하다가 또는 취직해서 소속공개사로 있다가 그만두고 1년 넘으면 또 교육받아야 됩니다. 그만두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하려면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실무교육의 유효기간은 원칙 1년입니다. 그 이유는 법이 해마다, 세법은 해마다 바뀌죠. 세법은.
해마다 바뀌어요. 지금 올해 또 세법 개정안이 아직 안 나왔는데 지금 그 간이가세 사업자 범위를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4,8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간이가세 사업자입니다. 근데 6천만 원 이하로 바꾸거나 또는 8천만 원 이하로 아마 6천만 원 이하로 될 가능성이 많아요. 간이가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30%입니다. 우리 부동산 중개업은. 우리 부가가치세 원래 10%죠. 근데 간이가세 사업자는 그 10%의 30% 내면 된다. 그럼 3%예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게 부가가치세죠. 시험에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세법. 그러나 현업에 나가서 여러분들 사업자 등록을 내면 부가가치세 내야 되거든요. 원칙적으로. 어쨌든 지금 세법은 해마다 바뀐다고. 그래서 해마다 공부를 해야 되니까 실무교육 받고 1년 넘었으면 다시 받아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사무소는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사용권.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 그리고 나서 등록 신청을 합니다. 등록 신청은 등록관청에 등록 신청을 합니다. 등록관청에. 등록관청은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이때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고 구가 없으면 시장입니다. 시장. 구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다. 청주시 상당구가 있다면 상당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청주시장이 등록관청 아니고요. 등록신청을 하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됩니다. 서면으로 7일 이내에 통지를 해야 됩니다. 7일 이내에 등록 통지를 해야 된다고요. 등록 처분 통지. 등록 처분 통지를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통지받고 나면 곧바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됩니다. 등록증을 교부받고 나면은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등록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업무 개시는 3개월 이내에 해야 되고요. 3월 초과하도록 업무 개시 안 하려면 휴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을 해야 됩니다. 법에서는 보정설정을 업무 개시 전에 하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 제5조 1항에는 보면 보정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체 없이. 그 다음에 등록 신청하면서 인장 등록해도 되고 업무 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법에는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규칙 별지 6호 등록증 서식에 보면 등록증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따라서 등록증 교부 전 업무 개시 전이지 등록증 교부 후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을 하거나 등록증 교부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한다. 아무 말 없이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하면 된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하거나 보정 설정해도 된다. 이건 X라고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출제됐던 게 등록 신청만 하고 아직 등록증, 등록 처분이 있기 전에 이때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시험에 나왔습니다. 무등록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시험에 등록 처분 통지를 받고 아직 등록증도 안 받고 보정 설정도 안 하고 인장 등록도 안 하고 중개업을 해도 무등록은 아니다. 왜 중개업자 개업공개사가 되는 게 언제 된다? 등록
등록 처분을 할 때 개업공개사가 됩니다. 개업공개사의 용어정의가 등록한 자잖아요. 등록대장에 기재하면 그때 개업공개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등록통지서를 제가 받아보니까 이 통지서에 등록번호가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미 개업공개사라고요. 따라서 무등록 등록처분 통지받고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개업공개사로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것은 아니고, 다만 등록증 개시의무 위반을 했다면 100만 원 과태료, 보증설정을 안 했다면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인장 등록을 안 했다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무등록 중개업자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페이지 요약집 서브노트 21페이지에 보면 등록관청은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요. 이번 등록의 성질은 적법요건이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해도 중개행위의 효력은 유효하다.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다만 중개계약은 무효니까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한 의뢰인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대인적 행위입니다. 대물적 행위가 아니라 등록은. 따라서 일신전속적이므로 다른 사람한테 갈 수가 없습니다. 개업공개사 사망하면 상속인이 대신해서 할 수 없습니다. 22페이지 재량행위가 아니라 귀속행위다. 등록요건에 맞으면 반드시 등록해줘야 한다. 양가로 3번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자, 동그라미 1번 공인중개사 가로 안에 소속공인중개사 제외한다. 제외 동그라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할 수 없다. 이 말은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할 수 없다.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개업이 안 된다. 그만두고 개업해야 된다. 그만두면 이미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23페이지 등록 신청 서류입니다. 서류. 서류는 등록 신청서는 당연히 들어가니까 시험에 안 나옵니다. 휴폐업 할 때 휴폐업 신고서 당연히 들어가죠. 당연히 들어가는 건 시험에 안 나오고요.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권용 사진, 그 다음에 건축물 내장에 기재된 사무소를 확보했다는 걸 입증하는 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요건 모든 등록 신청하려는 자가 공통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외국 법인인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냐를 입증하는 그 국가의 주자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 서류나 증명 서류가 들어가야 됩니다. 다만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해서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나 건축물 대장이나 이런 것은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자격증 사본도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죠. 자격증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24페이지 등록 신청할 때 등록증 재교부 신청할 때 수수료 내야 됩니다. 요약집 24페이지 등록 기준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은 두 가지니까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뭔데요? 실무교육 받는 거하고 사무소 확보. 법인의 등록 기준 이 다섯 가지 별표하고 시험에 나올 확률 95% 이상입니다. 법인의 등록 기준. 요약집 24페이지. 법인의 등록 기준 동그라미 1번 상법상 회사 시험에 주식회사 이어야만 한다. X. 상법상 회사는 주식회사 합자 1명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라도 됩니다.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어야 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은 특수법인이죠.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합니다.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보증설정금액은 2억 원 이상이죠. 그 다음에
중견만을 영위할 목적이 아니라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이어야 합니다. 동그라미 3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책임자도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 없는 임원도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자격증 없는 임원은 연수교육 대상은 아니라고 했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 확보해야 됩니다. 무허가 건축물, 가설 건축물은 안 됩니다. 미등기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5페이지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이내에 했고요. 그 다음에 등록증 분실하면 재교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재교부 신청하면 지체 없이 재교부 해야 됩니다. 등록증 교부하기 전에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되죠. 재교부 신청, 교부 신청 전부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고요. 제가 재교부 신청 지체 없이라고 했는데 말 잘못했네요. 전부 재교부는 즉시입니다. 즉시. 즉시 재교부. 즉시. 서식에 보면 즉시라고 되어 있어요. 자격증, 등록증, 재교부 신청하면 처리기한이 전부 즉시에요. 즉시. 자격증, 등록증 모두. 자, 그 다음에 26페이지, 요약집 26페이지. 동그라미 3번 메뉴에 다음 달 10일까지 등록사항 협회에 통보합니다. 그런데 등록증 재교부 사항은 통보 안 하죠? 등록사항만 통보합니다. 26페이지 요약집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다 하면 안 된다. 이중지급은 원칙적으로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요약집 양가로 8번 등록 효력 소멸. 등록 효력 소멸이 뭐가 있느냐 하면 개인 사망, 법인 해산,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처분을 받거나 또는 폐업 신고하면 등록 효력이 상실되고요. 등록 효력 상실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처음부터 태생적 무등록도 있죠. 아예 자격증 취득하지도 않고 중개업하면 태생적 처음부터 무등록 중개업자죠. 그래서 후발적 무등록이나 태생적 무등록이나 무등록 중개 행위의 효력 똑같고 처벌 규정 똑같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거래계약은 유효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문제 1번입니다. 1번. 틀린 것은 했는데 문제 1번은 결격사유니까 아직 안 했네요. 이거는 지금 그 결격사유인데 안 했는데 요거는 안 했는데 어떻게 하죠? 안 했는데 다음 주에 1번을 해야 되겠다. 결격사유거든요. 결격사유. 답은 4번인데 그 제가 말씀은 그 요약집 안 했는데 한번 그 미리 보고 다음 주에 다시 결격사유 할 건데 요약집에 보면은 29페이지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3번 맨 뒤에 그러나 사망, 해산, 결격사유, 등록기준 미달을 원인으로 등록 취소된 경우는 등록 취소된 후 3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런 말 있죠? 밑줄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인데 또 다음 주에 혹시나 안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4번이 답이라고요. 즉 법인이 해산한 경우는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 안 받는다고요. 해산하면 그 법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영원히 등록이 안 돼요. 끝이잖아요. 법인 해산되는 거하고 개인 사망하고 같거든요. 개인 죽으면 끝이잖아요. 부활하지 않는 한 영원히 취직 못하고 개업 못하죠. 3년 지났다고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번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31번에 2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법인은 주된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등록관청은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구가 있으면 구청장, 구가 없으면 시장입니다. 1번 맞고요. 2번 소속 공인회사는 개업 안 된다고 했죠. 그만두고 해야 된다고 했죠.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개업하면 상도의에 어긋나는 거고요. 이중소속에 해당됩니다. 나무 밑에 직원으로 취직하면서 좋은 물건 빼돌려가지고 자기 사무소에 가서 중개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 대표자가 공인회사가 아닌 법인은 중개사무소 개설을 등록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법인의 등록기준 시행령 13조 중요하다고 했고요. 4번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인 자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될 수 없다. 예, 없어요. 즉 지금 법인의 임원 중 지금 나무 밑 아니 나무 밑에 근무하면서 하면 이중 소속이라고요. 지금 임원 중이라고 했잖아요. 임원 중 임원 중 공인중개사인 자는 책임자가 될 수 없다. 예, 책임자 되려면 그만둬야지.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책임자 되면 이건 이중 소속이죠. 물론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는데 공인중개사가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사람은 안 되겠죠. 그래서 안 된다고요. 이중소속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을 하고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구두가 아니고 서면이죠. 7일 이내인 이유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여부를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자,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옳은 것입니다. 등록 기준. 기업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죠. 1억 이상일 것. X. 또 상법상 회사일 필요는 없죠. 반드시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니은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되죠. 니은은 맞고요. 디귿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리얼의 실무교육은 전원 모든 임원이 다 받아야 된다. 그러나 연수교육은 자격증 있는 임원만 받는다. 그래서 답은 3번에 4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틀린 것은 했는데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하고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일 것. 맞죠? 2번은 분사무소 책임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실무교육. 실무교육 유효기간 1년이라고 했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사후교육, 현업에 있는 분들이 받는 교육이고요. 사전교육, 미리 받아야 되는 게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 내리 실무교육은 미리 사전에 받아야 되고요. 우리 프린터 53번에 보면은 교육제도 5개를 정리해 놨습니다. 2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3번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이때 사원은 한 명 합자회사의 무한 책임사원을 말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상 임원 사원은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4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된다 했고요. 5번은 중개업 및 겸업 제한에 위반되지 않는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된다. 겸업 제한은 우리 프린터 24번에 보면 6가지 겸업할 수 있죠.
주택, 상가, 분양, 대행, 경공매, 매수, 신청대리, 도배, 이사, 업체 소개 이런 것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4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2번.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등록 기준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면적 제한 없다. 사무실 면적 제한 없다고요? 중개 실무 교육을 위탁받으려면은 위탁받으려는 사무실 면, 그 교육장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해야 되죠. 근데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85제곱미터면 엄청나게 면적 넓은 거죠. 면적 제한 없습니다. 옛날에는 33제곱미터 10평이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면적 제한이 없다. 2번은 개업하거나 취직하려면 미리 받는 게 연수교육이 아니고 실무교육. 연수교육은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는 게 연수교육. 그래서 하고 예방교육 두 개는 현업에 있는 분들이 받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사회적 협동조합을 제외한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자본금 5천만 이상이어야 되고요. 4번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 5천만 이상일 것. 예, 상법상 회사인 경우 그렇죠.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인 경우도 역시 5천만 이상이고요. 4번이 맞습니다. 대표자를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법인의 등록기준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할 수 없다. 있다고 해서 틀렸고요. 이중소속되니까 상도의에 어긋나니까 남 밑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개업 안 된다고요. 개업이 등록하는 걸 개업이라고 제가 편의상 말하는 거예요. 등록한 자를 개업공개사라고 하니까. 2번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인장 등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했는데 이거는 조금 매끄럽진 않은 지문입니다. 이게 보면 보증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장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물론 규정은 없지만 직접 명문 규정은 없지만 근데 등록증 서식에 보면 등록된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사실상 확인해야 돼요. 제가 개업을 여러 번 해봤지만 확인해야 된다는 명문 규정은 없어요. 그렇지만 서식에 보면 이 등록증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사실은 이 등록증을 안 내준다고 인장 등록 안 하면 그렇지만 시험에 만약 이렇게 나오더라도 인장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런 법 조문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거는 X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이렇게 시험에 출제되더라도 물론 현실적으로 이렇게 출제되면 이 신청은 해볼 수 있겠지만 받아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3번 광역시장은 등록증을 광역시장이 교부하는 게 아니라 등록증 누가 교부해요? 시도이사가 아니라 등록관청 시장군수 군수구청장이죠. 틀렸고 4번은 반명한 판사진에서 전부 다 무슨 사진으로 바뀌었다?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어서 틀렸고요. 5번이네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된다. 종전 등록증은 반납해야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칙개공이 부칙개업공개사가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 등록관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로 계속해서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됩니다. 등록증 재교부 신청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 주에 한번 여기
등록이 관련된 걸 몇 문제 더 풀어보고 결격 사유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여러분들이 그 풀어오시고 싶으면 하루에 40페이지씩 진도 나가면 돼요. 8주니까 4, 8, 30이 우리 전체 교재 페이지로 보면 약 40페이지 정도. 근데 예습 잘 안 돼요. 하고 할 수 있으면 예습을 몇 문제라도 풀어보는 게 좋겠죠. 정 안 되면 한 문제라도 풀어보고 오는 게 좋아요. 아니면 좀 일찍 오셔서 문제 풀어봐야 되는데 좀 일찍 오세요, 제발. 지금 다른 학원에서 이거 30분 전에 문제 시험 보는 학원도 있어요. 그는 30문제 다는 안 드리고 30문제까지 30분 만에 못 풀잖아요. 20문제만 드려가지고 풀어보는 학원도 있고 다 다른데 여러분들도 좀 일찍 오셔서 문제 30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다 못 푼 거는 쉬는 시간에 풀고 그러면 충분히 수업 끝나기 전에 다 풀 수 있다고. 수업 끝나버리면 힘들어요. 집에 가면 또 다른 과목 해야죠. 내일 들은 과목 해야 되죠. 예,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7, 8월은 그냥 포기만 안 하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페이스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너무 무리를 해버리면 난 해도 점수 안 나와서 포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주변에서 또 자꾸 1차 몇 점 나오는지 묻고 이러면 그러니까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요. 남한테 물을 필요도 없어요. 포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 인생 내가 개척해야지 남한테 내 목숨을 맡길게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 예. 그 40점 아주 잘 나온 거에 17.5점만 나오면 돼요. 모의고사 점수는. 1차 모의고사 40점 나오는 건 너무 잘 나와서 위험해요. 너무 잘 나와서 위험하다고 모의고사 평균 40점 나오는 거는. 지금 점수는 17.5점이 적절한 점수예요. 1차도. 그는 아주 적절하지 않아요. 80점 나오는 거는. 그런 분들은 교만해가지고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때까지 통계를 보면 모의고사 지금 현재 전과목 60점 넘게 나오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해요.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1회 모의고사 1등 한 사람은 지금 역대 전부 다 떨어졌어요. 불합격했어요. 왜냐하면 교만해지니까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다 하고 하산해버린다고 60점 이상 나와버리면 그 점수가 안 나와야 계속 고통받으면서 하거든요. 저는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17.5점 나왔는데 만점으로 합격했어요. 예, 중개사 가면 공법을 제가 시험 보니까 10회 때 시험 볼 때 한 달 전에 시험 보니까 17.5점 나오더라고요. 7문제 맞췄어요. 7문제 17.5점. 예, 7문제 맞췄는데 7문제 17.5점 맞죠. 근데 실제 시험에 100점 받았다고요. 짜증나도 계속 풀어보면 지금 완전히 몰라서 틀리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공개사법도 수업 들어보니까 다 들어본 것 같은데 막상 풀어보면 또 점수는 안 나오고 그건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지금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학원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5일 동안 다 강의를 하잖아요. 다 하는데 점수 전부 다 잘 안 나와요. 이거 잘 나오는 분들은 오히려 위험해요. 잘 나온 분들은 주로 3년 이상 하신 분들 잘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다 기출 문제니까 3년 이상 했던 분은 시중에 있는 문제 안 본 게 없거든요. 그래서 문제 읽지도 않고 그냥 답만 찍어요. 오랫동안 몇 년 하신 분들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런 분들은 나중에 실제 시험에 가면 똑같은 문제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읽어야 되니까요. 그때부터는 고리띵하다고 읽지도 않고 3년 이상 했기 때문에 문제 시중에서 다 봤기 때문에 그냥 찍어서 답이 바로 나오는데 결코 오래 한다고 해서 이게 유리한 게 아니에요. 동차 합격자가 50% 이상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멈출 것을 염려하지 더딘 것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아직도 120일 가까이 남았어요. 하루에 한 문제씩만 하면 뚜벅뚜벅 가다 보면 신압으로 하다 보면 10월 31일 가슴 벅찬 희열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